3월 12일 우리 토요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산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지니 날 은혜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다 얼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좋아 주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얼러지고 견디다 주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가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찾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저리도 원하고
괴롭고 슬프고 낭망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버티는 것 같고 우리가 견디는 것 같지만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버티고 또 견디고
괴롭고 슬프고 낙망할 때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충만한 은혜로 넘치는 아버지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가장 큰 고백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또 괴롭고 슬프고 낙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토록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오늘도 하나님 그 자리에 아버지 버티고 견디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버티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새벽의 어둠을 뚫고 주님을 섬기고자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온라인과 교회로 나와 오직 주님의 말씀을 기울이며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깨워 기도할수록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근 3년째 전에 없던 재앙에서 벗어나고 있는 중에 지구 반대편에선 또 다른 총성이 울려 퍼져 평화와 삶의 안정을 또 짓밟고 있습니다. 속히 위정자들의 마음을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루속히 전쟁의 비극을 끝맺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 찬,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가 널리 울려 퍼지는 이 세상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건강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믿음의 불확실 속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명심하고 감사의 기도, 은혜의 기도, 믿음의 기도가 이 교회와 이 나라,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병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오늘의 첫 삶의 첫 발을 벅찬 믿음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어서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백성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강하고 담대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가 오고 있는데도요, 이제 비가 또 이제 눈으로 바뀐다고는 하는데 운전과 보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썸머 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바뀌는 1시간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시간을 잘 확인하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근열 담임 목사님은 현재 달라스의 세미안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시작해서 내일까지 부흥회 인도 중이신데 은혜 많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 교회 상담 목사로 섬기고 계신 이관직 목사님께서 1부부터 3부까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 KCBC 코비드 제4단계 전면 오픈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이제 선택적으로 착용하실 수 있고 교회 이용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러나 이제 프라미스랜드는 조금만 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미스랜드 규정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오늘은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김병우 목사님, 우리 교회의 교육 디렉터와 아가페를 담당하고 계신데요. 김병우 목사님 나오셔서 가스펠 프로젝트 순서에 따라서 겸손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르고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성령 충만한 교회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공격에 나타나는 사인이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질문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진 스테반의 죽음으로 교회를 향한 핍박과 악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확실하게 증명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신성 모독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붙잡아 죽이고 진멸하는 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악랄하고 끔찍한 이 박해의 시작과 중심에 사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든든한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율법과 전통에 어긋나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신성 모독으로 정죄하고 모든 기독교인들을 자라들이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교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시면 여전히
위협과 사이비가 급증하여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울의 교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 변함없이 여전히 교만으로 점점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죽일 때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란 성문에 발악해 두었을 때 이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죽음을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남성들이 일컫는 자들로 판단했습니다. 유대교에 속한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열심히 교회를 장렬하게 위해서 예루살렘의 각지를 걸어 남자와 여자를 상관없이 모든 자가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의 교만한 마음이 그를 악하고 시스럽고 잘못된 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이동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메섹은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고 그리스 문화와 동방의 종교가 있었고 무역과 여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지나가는 장소였습니다. 제가 구글을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하루는 5시간 정도 걸리고 걸어서는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의 목적은 나사렛 예수를 따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더 큰 목적과 계획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나타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의 교회를 박해하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것이나 건물로 보지 않으시고 자기 자신을 나를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해 교회와 연합시키고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이고 동일하다는 것을 위해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이고 동일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안에 모인 오늘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따라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교회에 대한 섬김 사이에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과 섬김을 우리가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그의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의 신부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패스트푸드에 익숙해진 것처럼 패스트푸드 신앙에 빠져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은 오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고민할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모든 모양으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바리새인 사울을, 예수님을 박해하는 이 교만한 사울을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교만한 사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성경을 계속 보시면 사울과 대조적으로 10절 말씀에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나니아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의 음성을 한 번에 알아들었고 주님이 그를 부른 것이 처음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에 익숙하다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부르는 주님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아나니아는 자신을 부르는 주님이 누구인지 알았고 그 음성을 알아들었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지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유대 전통과 율법에 뛰어난 바리새인 사울은 그동안 자기의 의와 열심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라는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과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에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울은 더 이상 교회를 박해하는 바리새인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울의 교만한 마음에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겸손해집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주변 사람들이 같은 일을 겪었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회심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같은 말씀을 읽고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문제와 질문에 부딪힙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는 일들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회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회심은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눈이 멀었고 사람들 손을 의지하면서 겨우 다메섹으로 도착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강력한 사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고 모든 것을 가장 분명히 볼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울이 이제는 눈이 멀어서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았던 사울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교회를 부수고 깨트린 사울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신의 교만이 완전히 부러졌습니다. 후에 사울은 그의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됩니다. 그 바울은 작은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강력한 유대인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크고 강한 사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서 작은 바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은 한 사람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고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바위처럼 단단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아기 볼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에 눈뜬 사울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세례까지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었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 모두를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셨을 때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다면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게 됩니다. 눈은 떴으나 앞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돼버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나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소한 일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잠언 8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더 먼저 생각합니다. 교만이 우리의 귀와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자신이 충분히 훌륭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규칙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 사울이 그랬습니다. 율법과 유대 전통에 따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혐오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의와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완전히 잘못된 길, 교만의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사울은 교만한 자신을 알아봤습니다. 사울의 새 이름 바울이 작은 자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로서 하나님의 아낌없는 은혜를 받은 작은 자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무언가 시도하고 성공했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살인자였습니다. 그의 회심은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죄인 사울을 구원하시고 그를 복음 전도자로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놀랍고 언제나 우리의 계산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죄인인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는 약이나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나빠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305장,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을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께서 살인자 사울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같은 죄인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죄인들도 모두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사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더 원했습니다. 자기 만족과 사람들의 인정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명예를 원했고 인정을 받고 싶었고 그래서 불신과 교만으로 무장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울을 율법에 갇혔던 바리새인에서 복음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한 사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며 은혜 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제자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알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노래합시다 나의 삶을 다스리고 아멘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교만은 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직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 주셔서 우리 안에 교만과 자기 사랑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KCPC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며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합심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으로 눈이 멀어서 주님 영광 보지 못하고 주님 음성 듣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상처가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겸손하게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겸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나의 겸손이 죄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살리신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KCBC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영광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믿음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부흥회로 출사 중이신 목사님, 하나님 영역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을 축복합니다. 말씀 충만케 하시고, 믿음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든 리더십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하고 참된 믿음으로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고 따르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위로하시고 하늘의 평강을 그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KSBC 모든 성도들을 주의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고 날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오래 참으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우리 교회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영어회 중 DC 캠퍼스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받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할렐루야가 넘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예배자로 부르신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섬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욕심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이 아니라 주님 말씀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들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썩어질 이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께 속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KSPC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선생님들과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는 놀라운 부흥을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교만과 구별되게 하시고 이전에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기도하시고 안녕히 돌아가시겠습니다.